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의원님 두 분 저희들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정의당 새 원내 지도부로 추대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뵙고 서로 생각이 같은 것은 정책으로 빨리 만들고 또 생각이 좀 다른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어서 우리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많이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영 대표님의 합리적인 성품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좀 인정받아서 그렇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집이 광주인데요. 당선되시고 5.18 단체를 찾아뵙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과 그리고 이제 정쟁이나 이념을 떠나서 민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민생이 정말 어려운데 이 시기에 코로나 위기로 힘들어하는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듯해서 그것도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촘촘한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지, 이것이 뭐 여야를 떠나서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협력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이 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말씀도 같이 협력하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이웃 당의 사정을 속속들이는 모릅니다만은 이제 정의당의 새로운 세대들이 정의당을 이끄는 시대가 왔고 거기에 이제 두 분들이 제일 이제 앞장서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기대도 크고 정의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진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두 분 역할 크고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